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아니라고는 안 하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빌립이 그대를 부르기 전에 나는 그대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게 뭔 의미냐면요. 각주 보시죠. 랍비들은요. 잎이 커가지고 그늘이 넓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합니다. 거기서 또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죠. 불교로 말하면 선정과 지혜를 어디서 닦느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닦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깊은 신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뵙기를 바람, 이건 제 추측인데요. 메시아를 뵙기를 바라면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묵상한 것 같아요. 정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린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나너 봤지롱 하면. 그럼 나다나엘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양반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미르기시오 빨리 오세요. 미르기시오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정화수 떠놓고 빌었는데 딱 어느 양반이 미륵이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너 내가 너 정화수에서 빌때 봤지롱 하면 미륵이구나 하겠죠. 자기가 간구했던 대상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니 예수님 이제 지나가다 미리 보고 나중에 제 낚을 때 써먹어야지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재밌죠. 또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나다나엘은요 이 모든 걸 훤히 보고 계셨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곧장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튼 훨씬 전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직전에 무화과나무에 있었던 게 아니고 아마 이제 그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향해서 뭔가 간구했던 게 아닌가, 나다나엘이. 그래서 딱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얘기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게 스스로 이렇게 확신할 정도의 사건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얘기가. 그래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왕이십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그대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는가? 지금 내 말이 이제 맞죠? 맞는데 그 말만 갖고 나를 믿는가? 이보다 더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진짜 메시아의 사역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